그러니까 밤새 인쇄한 신문을 꼭두 새벽에 이미 배부했다는 말이다. 예, 원래 신문 제작을 해서 돌릴 때까지 검열을 받지 않기로 작정하고 찍은 것은 확실합니다. 예. 그럼 검열을 했으면 우선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뭐 이미 뭐 그 당시에 다 벽돌 신문 있고 이런 때니까. 그러니까 검열을 하지 않고 냈다는 것은 뭐냐. 검열을 하면 나갈 수 없는 기사를 냈다는 겁니다. 나갈 수 없는 기사를 검열하지 않고 냈다는 것은 그 사후에는 자기가 잡혀가겠다는 것을 각오를 하고 냈다는 겁니다. 시일야 방성대고. 이 한편의 논설은 언론인으로서 장지현이 보여준 용기와 각오 덕분에 비로소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시리아 방송대국은 이렇게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한 가진 노력 끝에 세상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리아 방송대국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길래 장지연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일경의 눈을 피하고 검열도 거치지 않은 채 배부를 했던 것일까요? 이 시리아 방송대국이란 논설이 실렸던 신문은 바로 황성신문입니다. 황성신문은 그 문체가 이 한글과 한문을 뒤섞어서 쓴, 그러니까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설도 국한문 혼용체로 씌워졌습니다. 자, 이 앞부분에 보면은 이등박문이 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조선을 방문했을 때 그것도 모르고 온 국민이 열렬히 환영한 것에 대해서 아주 통탄해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 부분에 보면은 저 개돼지만도 못한 이른바 정부 대신이란 자들이 자신의 영달과 이익을 바라고 위협에 겁을 먹고 벌벌 떨면서 나라를 팔아먹은 도적이 되어서 4천년을 이어온 강토와 500년의 사직을 바치고 2천만의 생명을 노예 노릇을 하게 했다. 이 글은 을사조약 체결에 서명을 한 정부 대신들을 비판한 바로 그런 대목인데 장지연은 이들을 일컬어 개돼지만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은 도적이라고 아주 통렬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 원통하고 분하다. 2천만의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 이래 4천년을 이어온 국민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망하고 마는가? 아,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요, 동포요. 이 글만 봐도 장지연이 당시 이 사태를 직면하고 얼마나 분노를 했었는지, 또 을사조약이라는 것이 4천년의 국민 정신을 하룻밤에 망하게 하는 얼마나 큰 이 민족적 위기인지가 느껴지는데 장지연은 이런 민족의 울분과 분노를 토로하면서 은연중에 민중들이 깨어 일어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던 만큼 이 신문이 일본의 검열을 거쳤다면은 아마 이 논설은 신문에 실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좀 전에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벽돌 신문이 됐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 나오게 된 이 한편의 글, 이 글이 일으킨 파장은 컸습니다. 고종년간의 조선왕조실록을 상소란 검색어로 검색을 해봤다. 한 해 평균 올라오는 상소 건수는 20여 건을 넘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런데 을사조약이 체결된 1905년 한 해 상소 건수는 무려 112건.
신문 보도로 을사조약 체결이 널리 알려지면서 조약 체결 당사자들을 처벌하는 내용의 상소는 갈수록 늘어났다. 파장은 상소에 그치지 않았다. 당시 시종무관장이었던 민영화는 나라의 치욕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목숨을 끊는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결한다. 자결하기 전 민영화는 시일리아 방성대곡을 읽고 감동을 해 옥중에 있는 장지연에게 사람을 보내 위로하기도 했다고 한다. 민영환에 이어 이상철, 이설 등 우국지사들의 자결도 계속 이어졌다. 곳곳에서 의병들도 일어섰다. 일제의 강제적인 조약 체결을 최초로 강력하게 비판했던 장지연의 시리아 방성대곡은 조약 체결 이후 불꽃처럼 이어진 구국운동의 심지를 당긴 셈이었다. 당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문장으로 다 썼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식자들이 읽고 해석한 것을 전해 들어가신 울분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죽거나 자살해서 죽거나 순국이라고 그러죠. 자살해서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병대열에 실제로 가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밖에 방법으로 다 구국운동으로 뛰어드는 그러한 중요한 그 영향을 끼치는 그런 논설이 됐습니다. 그러나 신문이 발간된 후 장지연은 곧 구속되고 신문은 압수를 당한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시리아 방성대곡은 어떻게 퍼져나갔던 것일까? 대한매일신보 사장이었던 영국인 베드레 묘지. 베드레 비석 뒷면엔 이상한 흔적이 있다. 누군가가 비문의 내용을 깎아낸 것이다. 일제가 내용을 문제 삼아 깎아낸 비문을 쓴 이는 바로 장지연이다. 베델이 죽자 비문을 지어줄 정도로 각별했던 장지연과 베델. 두 사람이 이런 관계가 된 데는 시리아 방성대국의 영향이 컸다. 사장이 영국인이라 일본의 검열을 받지 않았던 대한매일신문은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바로 이 사실을 보도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11월 18일자부터 대한매일에서도 이 사태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한매일신보가 이 사실을 보도한 것은 잡본안. 지금으로 치면 기사난에 소식을 실었다. 즉, 이 사건을 단순한